오늘 촬영은 저희 연애하면서 민망한 순간들 있잖아요. 네. 한번 풀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나는 솔직히 이게 좀 민망한 것 같아.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말했어.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려. 그런 거 알지? 맞아, 맞아, 맞아. 자기야, 그거? 그거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. 안 되는데? 왜냐면 약간 남자들은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. 그래? 그래서 나는 그래요. 난안 그래. 아, 그래? 알았어, 미안해. 말해, 아, 인정받기를 말해. 왜 원하는데 팔에 힘 줘, 근데? 아, 만지니까. 내가 뭔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. 부끄럽지. 아니다니까. 그럴 때 있잖아. 차 타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정적이야. 방귀가 아닌데 배에서 난 소린데 또 방귀처럼 보일까봐도 그렇고 또 그 찰나에 또 여자친구가 또 문을 열어. 창문을. 아, 그럼 나는 얼굴이 엄청 빨개져요. 근데 그때 꼭 그러잖아. 아, 배고프다. 그 꼬르르르게 아닌데 배고프지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거기서 이제 또 뭐 공기청정이나 여자친구가 그거 틀어버리면 나는 이제 끝나는 끝사죠. 너가 방금 팔에 힘을 줘서 딱 느끼는 건데 저기 요즘 안 먹고 다녔어? 이것도 민망해요. 민망하지. 맞아. 솔직히 살 쪘어보다 말랐었는데 이게 좀더 민망해. 그거랑 나 만날 때랑 좀 바뀌었네. 단체 전화였나? 근데 거기 이제 썸녀도 있었어.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노래를 불렀어. 근데 그 노래가 아직도 생각이 나. 왜냐면 그걸로 놀림 많이 받았거든. 시그널보내 시그널보내 이거였나? 근데 내가 그거 음을 잘 몰라가지고 좀 이상하게 불렀어. 시그널보내 시그널보내 이렇게 불렀어. 근데 웃음소리가 엄청나는 거야. 통화 중이어서 시그널 보내긴 했네. 그래도 진짜 민망했었는데. 뭐 썸녀나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자고 해. 근데 그 달에 이제 좀 재정이 좀 빈곤해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뭘 사고 사고 했더니 그러면은 계산을 때려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데이트를 짰어. 갔는데 그 가격 안으로 데이트를 짰어. 안 만날 순 없잖아. 너무 좋은데. 그래갖고 긁었는데 왜 이게 더 나오지? 아~ 자네 욕도 할 때 그때 조금 민망해. 그때 민망하죠. 사실상 실수로 지갑을 두고 와도 민망해. 그냥 그래 보일까봐. 내가 괜히 안 사주고 싶어 하는 애처럼 보일까봐. 나는 진짜 사주고 싶은데. 난 또 그랬던 적이 있어. 아, 오늘은 여자친구한테 근사한 밥을 선물해 줘야겠다. 했는데 내가 카드를 잘못 갖고 온 거야. 한도 초과인 카드를 갖고 와버려가지고 아, 그때 이제 결제를 내가 못 하잖아. 그 상황에서 되게 민망하더라고, 내가. 또 비싼 집 왔는데? 오오오, 해가지고 근데 여자친구한테 뭐 말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계좌이체 안 될까요? 죄송합니다. 이랬던 적 있어. 나 너무 민망해가지고 좀 민망하더라고, 많이 좀.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니까 내가 사진 찍어주고 싶어서 나 진짜 사진 잘 찍는데 사진 찍어줄게 해가지고 막 찍어. 근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. 왜냐면 내 눈에는 여자친구니까 어떻게 찍어도 다 이쁘게 잘 나오거든. 그래서 다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보여주는데 막상 여자친구가 좀 명진 눈에는 내가 이렇게 보여? 이런 사람으로 보여? 이런 민망. 아니 나는 이쁘잖아. 이거 이쁜데? 콩깍지야 아니면 날 이렇게 보는 거야? 그럴 때 좀 민망하겠다. 그쵸. 또 뭐 차 운전해갖고 가는데 주유구를 반대로 돼가지고 미안해 초반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이모 불렀는데 씹힐 때 뭔가 조금 민망하지 않냐? 괜히 민망해. 괜히. 아 다시 불러야 되나? 어떡하지? 갑자기 뭐 퇴근하다가 보게 됐어. 근데 내가 내 상태를 잘 모르는 거야. 만났는데 코털 튀어나왔는데 했을 때 좀 민망해. 솔직히 이건 너무 민망해. 너가 나왔는데? 응? 나왔는데? 네 집 나왔는데? 나는 또 그런 때 갑자기 패 타고 와. 나도 모르게 당황해 딱 받았어. 받았는데 내 얼굴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연애 초반에 극공감. 이렇게 나왔다. 그럼 바로 하고 다시 걸어서 그때 진짜 민망해 나는. 인정. 아 진짜. 아 근데 그거 말고 요즘에는 이런 게 있어. QR코드 스캔할 때 그 반대로 돼가지고 옆에 있는데 내 얼굴 같이 이렇게 이렇게 민망해요. 이렇게 민망. 이렇게 편집을 응진이가 알아서 필터링을 한다는 게 난 너무 웃겨.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. 여자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요리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요리를 진짜 열심히 해. 과정이 너무 좋아. 근데 결과물이 솔직히 누가 봐도 좀 비주얼적으로 좀 그래.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당연히 하지.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먹었을 때 되게 맛없잖아. 그 순간이 있어요. 그 눈 마주쳤을 때 눈 맛있어. 근데 그 민망함이 있어요.
그 미묘한 그게 뭔지 알 것 같아. 아. 그 눈 마주쳤을 때 그 아차. 나는 또 그것도 있어.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노는 사진 좀 보내줘봐. 해가지고 보내려고 보고 있어. 실수로 다른 사진 보내는 거야. 아 맞아 맞아. 그런데 오늘 취소가 안 돼 또 카카오톡 시간 지나면. 그럴 때는 일부러 나 장난으로 보낸 척. 맞아. 아무렇지 않은 척. 아무렇지 않아. 나 원래 이런 거 보내. 아. 나만 먼저 달라 올랐을 때가 좀 민망한 것 같아.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이야기 좀 하다가 그럴까 하면 좀 민망하는 것 같아. 아 진짜? 들어가자마자 그 영화처럼 뜨겁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표정 그렇게? 공감이 안 돼. 이게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. 그날은 여자친구랑. 이제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이제 사각 느낌으로 갔죠. 아 그래서 이제 아 그날 진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 상황이 커밍업 했죠. 와 통풍 잘 되겠다. 팬티가 노출이 됐어. 그래서 그 진짜 민망했겠다. 아주 민망했죠. 나는 그거 들어가서 버튼 하나 눌렀는데 불 다 켜질 때. 그럼 바로 어떤 데는 카드 빼는데도 그대로다. 이 불은 잠깐만. 그거는 형 근데 둘 다 민망해. 이거는 어디 상황이라 해야 되지? 아 진짜. 제가 말한 거예요. 그냥 일반 가정집. 가정집에서. 아 가정집에서. 네. 첫날 밤에 민망한 순간이 있었던 적은 있어? 아, 첫날 밤에? 그런 빨리 끝났어? 아, 뭔 소리 하세요 지금? 좀 그 오픈하는 데 있어서 이게 뒤에 오픈하는 거 있어서. 허우적이 나서 다 누구다? 아, 누가 누구 내가 희원이라고 내가. 풀어줘 있어. 애초에 이런 상황들이 다 근데 잘 보이려고 해서 하는데 내 의지가는 다르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. 궁금하긴 합니다. 여성분들은 어쩔 때 남자들에게 민망할지. 이게 저희 경험담이었나요? 네. 뭐 오늘 말한 게?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이런 민망했던 썰을 얘기를 해봤는데 네. 혹시 또 개인만의 민망한 적이 있었던 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이제 대부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 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. 뭐 예를 용도 형이라든지 그런 형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. 나도 영진이 위주로 얘기했거든. 아 그래? 그럼 끝낼까요? 네. 이런 경우도 민망한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 사진 올릴 때 내 피드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먼저 사진 올려놓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아 잘라. 두 번 나오네.